안녕하세요, 헌입니다. 오늘은 여기 보시면 뚜꾸리가 등장하는 퍼스트 세트 불꽃의 진화입니다. 앞에 뚜꾸리가 보이죠? 그리고 이진화한 연무한 카드가 보입니다. 홀로카드겠죠? 뒤에 보시면은 푸르진화, 불꽃의 진화, 무르진화 이렇게 세 종의 구축덱 시리즈가 있습니다. 오늘은 불꽃의 진화 구축덱 시리즈를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3월달에 나온 제품입니다. 세트 구성물 카드 30장과 데미지 카운터 마커, 1인용 플레이매트, 포켓몬 동전 미니 가이드가 들어있습니다. 바로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입니다. 개봉을 했습니다. 먼저 포켓몬 동전 풀타입의 주리비안과 물타입의 수댕이, 그리고 불타입 뚜꾸리가 있습니다. 붉은색 동전, 데미지 카운터와 마커, 1인용 플레이매트입니다. 뚜꾸리, 주리비안, 수댕이가 있습니다. 미니 가이드, 이제 본격적으로 카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앞에 보이는 카드는 뚜꾸리가 진화한 연무한 카드입니다. 뚜꾸리에서 차오꿀, 차오꿀에서 연무왕으로 진화했죠. 홀로카드 HP가 150이고 히트 스탬프 50, 플레어 드라이브 150입니다. 야나프 뚜꾸리, 아주 귀여운 뚜꾸리, 뚜꾸리가 두 장 들어있고, 그리고 진화한 차오꿀, 차오꿀도 두 장, 달마콰, 줄뮤마, 줄뮤마 두 장 들어있고, 제브라이카, 팥쪽, 버프론, 몬스터볼, 상처약, 에너지 회수, 포켓몬 교체, 포켓몬 도감, 그리고 불타입이니까 불에너지가 있겠죠. 그리고 번개에너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훈털TV 오늘은 포켓몬 카드 BW 퍼스트 세트 불꽃의 진화였습니다.